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은이입니다.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다경 작가의 더없이 포근한 토요일입니다. 이다경 작가는 2015년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작가이며 단편소설 낯선 겨울 외 다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더없이 포근한 토요일은 2021년 한국소설 5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선친이 남긴 유산이 발견되고 그동안 우애 깊게 지내온 6남매의 모욕에 대한 속마음과 갈등을 묘사한 에피소드입니다. 또는 형제들의 우애도 무색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다경 작가의 더없이 포근한 토요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더없이 포근한 토요일 지은이 이다경 나는 문고의 책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수상작품집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고전과 현대소설을 구분했다. 어떤 책은 책장을 넘겨보며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당장 읽어야 할 책을 책상으로 옮기는데 거실에서 전화가 울렸다. 오빠다. 홍은동에 사는 오빠였다. 오빠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오빠, 웬일이야? 나보다 두 살 많은 오빠와는 평소 말을 놓고 지냈다. 숙경아, 내 말 잘 들어라. 오늘 영양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말이다. 똑똑히 잘 들으라는 듯 오빠는 한 어절씩 딱딱 끊어가면서 말했다. 영양군청에서 왜? 하던 일을 계속하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아, 30년 전에 아버지가 영양에다 땅을 사놓은 게 있단다. 군청 직원 말로는 5,300평쯤 됐는데 이번에 그 땅으로 도로가 난단다. 도로가 나자면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그래서 추적을 해서 나를 찾았단다. 승낙 서류를 나한테로 보내기로 했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온단다. 말을 하면서도 오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을 약간 더듬기까지 했다. 해서 우리 6남매의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니 모두 서류를 준비해서 토요일 저녁에 오빠네 집으로 모이라고 했다. 뭐라고 오빠? 좀 차근차근 얘기해봐. 갑작스런 오빠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영양군청에서 조금 전에 전화가 왔다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사놓은 땅이 있다고.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른대요. 네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고. 오빠는 다른 동생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느닷없는 오빠의 말에 알았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지만 사실 오빠의 말을 크게 믿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오빠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나이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장난을 곧잘 쳤다. 가끔씩 근사한 목소리로 바꾸고는 저 혹시 이숙경 씨 되십니까? 옛날에 알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를 놀라게 하고 어떤 때는 아파 누웠다고 해서 가보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우리 모인 김에 고스톱이나 치자 고 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장난을 꾸민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보아 꾸며낸 얘기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하기야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레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17년 전 당시 농협조합장이던 아버지는 아침 출근길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고 돌아가실 때도 한마디의 유언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자라면서도 땅 5,000평에 관한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땅은 고사하고
아버지는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빚을 남기고 간 사람이었다. 농협조합장을 몇 번씩이나 하는 바람에 선거비용으로 돈을 많이 썼고 그 빚을 다 갚지도 못한 채 가남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빚 역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육남매는 몇 해 전까지 그 빚을 다 갚은 상태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고 자식된 도리라고 의견을 모았고 우리는 각자에게 배당된 빚을 묵묵히 갚아왔다. 덕분에 고향 동네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자식들이라는 칭찬은 들었지만 그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남매들은 사는 것이 넉넉지 못했다. 그때 빚 배당에서 막내 여동생네는 제외되었다. 당시 제부가 직장이 없었던 관계로 봐주기로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설 중 장편들을 골라 책장 중간쯤에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원주에 사는 여동생이었다. 언니, 이게 웬일이야? 언니도 전화 받았지. 오빠가 서류 준비해서 토요일 날 올라오라는데 오빠 말이 사실이야? 여동생도 들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게 말이야. 땅속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토요일 날 가보면 알게 되겠지. 언니,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우리 남매가 워낙 우애가 좋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동생 말처럼 우리 육남매는 그야말로 띠한 머리가 좋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나 마찬가지로 서로를 헤아리며 잘 지냈다. 조카가 군에 입대한다고 모이고 올케의 생일이라고 모이고 제사라고 모이고 명절이라고 모였다. 올케 보기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육남매는 오빠네 집에 자주 모였다. 오빠네 집 현관이 좁아 신발이 겹치고 밖으로 흘러넘쳤지만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며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모이기만 하면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우리는 그런 우애를 집안의 전통처럼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집안의 우애를 강조했던 영향이기도 했다. 사실 우리 집안의 우애는 아버지 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삼촌은 해마다 큰 집인 우리 농사일을 먼저 한 다음에야 삼촌댁 일을 하였고 아버지는 아래 동생들의 집안일을 우리 일과 똑같이 신경 쓰곤 했다. 어머니 또한 귀한 음식이라도 생기면 우리 남매를 제쳐두고 사촌들에게 먼저 내주곤 했다. 아버지는 돈보다는 형제간의 우애가 더 소중하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애에 관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약간 싫은 기색을 보이던 올케 언니도 차츰 그 분위기에 스며들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서 우애가 더 깊은지도 몰랐다. 언니, 얼마나 나올까? 한 10억쯤 나올까? 몇 억 되면 몰라도 몇천만 원 나온다면 그냥 오빠네 다 가지라 그럴래. 지금까지도 없이 잘 살았는데 그깟 돈 좀 나온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욕심 없어. 언제나 자기 주장이 뚜렷한 여동생은 목소리에 한껏 힘을 주고 여유 있게 말했다. 나는 오빠네가 사는 언덕 위의 조그만 빌라를 떠올리며 여동생의 속 깊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래, 그러자. 원주 여동생과 토요일 날 오빠네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책장 정리를 마무리하려는데 돈이 나온다고 해도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여동생의 목소리가 귓전에 뱅글뱅글 돌았다. 왜냐하면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 어머니가 옥수수를 쪄놓으면 알이 잘 배기고 송이가 제일 큰 놈을 가장 먼저 집어드는 아이였고
나중에 먹을 것까지 숨겨두는 아이였다. 여동생은 계산에서도 늘 빠르고 나보다 한 수 위였다. 매사에 있어서도 자기 주장이 확실한 편이었다. 사실 언니인 나보다 동생이 생각이 넓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나도 동생이 변함없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연도가 지난 문해지들을 내다버릴까 하다가 책상 매의 날의 간 구석에 집어넣고 있는데 뭔가 오래된 그림 하나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간을 좁힌 채 무슨 생각인가를 골똘하기 시작했고 내 기억은 어느새 아득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어렸을 적 어머니나 농사일을 하면서 우리 육남매를 키웠다. 그런데 아버지는 농사일은 돌보지 않고 농협 창고일을 맡아보며 목상일을 하러 다녔다. 아버지는 그때 사람들과 벌목을 하러 간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다. 한 번 가면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야 돌아왔다. 어떤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내가 여섯 살 무렵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현장에 간 적이 있었다. 어린 나는 신이 나서 아버지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면서 따라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산에서 베어다 놓은 나무들만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나무들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있으라고 정해준 안전한 장소에 앉아 있었는데 마냥 심심하기만 했다. 혼자서 지루했던 나는 놓아있는 굵은 나무들을 건너뛰며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혹시 그때 벌목을 했던 산이 아버지가 사놓았던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어쩌면 오빠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횡재는 없을 것이라며 나는 곧 마음을 가라앉혔고 책장 정리를 마저 끝냈다. 가지런히 정리된 책장을 바라보니 뭔가 큰일을 하나 한 것 같은 기분에 가슴이 뿌듯했다. 책장 옆에 놓인 화분에는 30년 만에 꽃을 피운다는 행운목이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남편이 퇴근해 왔을 때 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남편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세금이 나왔을 텐데 하면서 별로 믿으려 하지 않는 눈치였다. 직장 근성이라는 것은 이런 순간에도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청 세무과에 다니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뢰 세금으로 환산해서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전혀 농담은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남편은 그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왔다. 그것이 행정구역상 주소가 정확히 어디냐고 물었고 사놓은 땅이 전부 몇 평이냐고 물었다. 장인이 벌목하던 것이 거기가 맞느냐고도 물었다. 사실 나는 아는 내용이 별로 없었으므로 설거지를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일주일 전에 시작해 놓은 단편 소설을 쓰기 위해서였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설 쓰는 일이 중요했다. 소설 전문 잡지로 등단을 하고 나서 소설을 쓰겠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앉은 지 2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런 때문인지 소설을 쓰지 않고 있으면 왠지 몸의 에너지가 불안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았다. 제대로 쓰지는 못하더라도 차라리 소설을 붙잡고 있는 쪽이 마음은 편했다. 컴퓨터의 전원을 눌러놓고 고개를 들자 책상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을 위한 우산, 조용한 열정, 뿌리 이야기, 사랑의 단상,
하나같이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제목들이었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내용들이 조금씩 떠올랐다. 책에 붙여진 제목들을 보면서 과연 저 제목들이 책 속의 내용을 잘 압축하고 아우른 것일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잠시 빠졌다. 그러다가 책상 위에 놓인 책들 중에서 단편집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번 소설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었다. 첫 장을 넘기는데 컴퓨터 옆에 놓인 핸드폰 벨이 울렸다. 번호를 보니 오빠의 아들 장족하였다. 고모, 운전할 줄 알지? 그래,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고모, 고모도 얼른 차 살 생각이나 해. 내가 인터넷으로 그쪽 땅값을 알아봤는데 꽤 나가더라고. 우리도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일 때가 된 것 같아. 고모, 농담 아니야. 올해 대학교 3학년인 조카가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자송을 좀 알아봐야겠다. 면허증 따놓길 참 잘했네. 조카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넘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 사이 컴퓨터 화면에 소설 파일이 열려 있었지만 나는 쉽게 소설을 쓰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토요일이 되는 동안 동생들과 몇 차례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주로 그 일에 관한 것들이었다. 다들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일까 아닐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즐거운 상상들을 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남편 차를 바꿔줄 거라며 원조 동생이 말했고 안산에 사는 여동생은 전셋집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참에 6남매가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구리에 사는 막내 남동생이 의견을 내놓았다. 모두가 자신에게 돌아올 금액을 예상하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고 막상 토요일이 되었지만 사실 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 인감증명서를 떼러 동사무소까지 가는 일도 귀찮았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그 민망함을 어떻게 하나 싶기도 했다. 남편도 내 마음과 같았는지 서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날씨는 맑고 포근했다. 나는 소설을 쓰다가 베란다로 나가 아파트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아파트 정원에는 다홍치마를 펼쳐놓은 듯 영산홍이 빨갛게 피어있었고 향수를 뿌린 듯 상큼한 라일락 향기가 코끝에 와 닿았다. 괜히 마음이 달드는 화창한 봄 날씨였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방으로 들어와 바흐의 무반주 첼로를 틀어놓고 책을 펼쳤다. 요즘 잘 나가는 여성 작가의 소설집이었다. 그러나 화사한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오빠네 집에 갈 계획 때문인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책에 몰입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끓여와서 다시 앉았다. 하지만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 무슨 내용인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동생들이 모두 다 올까? 표정들은 어떻게 하고 나타날까? 오빠의 말이 사실일까? 줄기가 좀 잡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빠져나가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셔가며 노력한 끝에 겨우 단편 하나를 읽을 수 있었다. 뚜렷한 스토리 없이 묘사와 분위기로만 드러내는 이미지 소설이라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치게 현란한 비유 때문인지 내용의 알맹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더 이상 책 읽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거실로 나왔다. 그대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소설을 쓸 것 같지 않았다. 쓰고 있는 소설은 아직 중반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다. 남편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왔다. 남편과 같이 늦은 점심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리에 사는 남동생이 벌써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다.
토요일이라 길이 막힐 것에 대비해 우리도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길이 막히지 않았다. 우이동에서 미아리까지 시원하게 차가 잘 달렸다. 토요일치고는 아주 원활한 편이었다. 남편은 정릉에서 내부순환도로로 들어섰다. 내부순환도로도 다른 날에 비하면 비교적 순탄한 편이었다. 그러나 홍제동 램프에서부터 차들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나마 거북이 걸음으로 가던 차들이 나중에는 아예 서 있다 싶을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다가 바짝 코앞에 와서야 끼어들려는 얌체 차량들 때문에 신경전까지 벌여야 했다. 남편이 앞차와의 간격을 주지 않으려고 바짝 따라붙고 있는데 내 휴대폰이 울렸다. 원주에서도 벌써 왔는데 서울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늦느냐고 여동생이 투덜거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앞을 보니 길게 줄지어 선 차량들은 여전히 기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옆에 앉은 남편은 얌체 차량에게 조금의 여지도 줄 수 없다는 듯 바짝바짝 차를 앞으로 붙였다. 그러나 어느새 차 한 대가 머리를 들이밀며 들어왔고 그 틈새를 주지 않으려고 남편이 엑셀을 밟았다. 퍽 하는 순간 우리 차가 그 차의 범퍼를 들이박았고 내 몸이 앞으로 휘청했다. 차를 세우고 양쪽에서 운전자들이 내렸고 서로의 차를 들여다보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 우리 차는 앞부분에 그 차는 옆구리에 시커멓게 상처가 나 있었다. 안전거리를 안 지켰느니 끼어들어서 그랬다느니 시비가 붙었고 뒤에서는 늘어선 차량들이 빵빵거리며 뭐하냐는 눈길로 노려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각자 보험 처리를 한 다음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차에 올랐다. 우리 차가 가까스로 내부 순환도로에서 벗어났을 때 거리에는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 비스듬한 언덕을 오르자 오빠네가 사는 나지막한 빌라가 눈에 들어왔다. 다행히 주차장은 빈 곳이 많았다. 나는 빌라 입구에 있는 상가에 들러 이것저것 과일을 샀다. 오빠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많이 모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넉넉히 골라 담았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자 현관에는 이미 신발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양옆으로 밀친 다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 여기저기에서 반가운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안산에 사는 여동생 내외가 반갑게 인사를 했고 포항에서 올라온 남동생이 누나 오랜만이야 하며 내 손을 잡았다. 거실 이곳저곳에는 남매들이 사온 선물 보따리들이 놓여 있었다. 예전보다 부쩍 많아진 선물 보따리에 나는 속으로 놀라며 올케가 있는 주방 속으로 걸어갔다. 올케는 전에 없이 밝고 여유로운 얼굴로 우리 내외를 맞아주었다. 19평 빌라는 선물 보따리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인사를 대충 마치고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에는 이미 마주놓은 두 개의 교자상에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차려놓은 음식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갈비찜에 고추잡채에 생선회에 갖가지 전 종류에 거기다가 탕수육까지 무슨 잔칫날 같았다. 올케가 전에 비해 스페셜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자리에 앉았다.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냐고 모두가 한마디씩 했고 오빠와 올케는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했다. 상을 중간에 놓고 우리 모두는 얼굴을 마주보고 빙 둘러앉았다. 6남매와 그 배우자를 합쳐 모두 12명이었다.
남매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밝았고 상기된 표정이었다. 늘 피곤해 보이던 포항 올케의 얼굴도 생기 있었고 말없이 구승만 찾던 안산 제보의 표정도 모쩍 밝아 보였다. 모인 사람으로 보나 차린 음식으로 보나 대단한 잔치를 치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작은 방에 따로 차려주었다.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어서 먹으라는 올케의 성화에 우리 모두는 수저를 들었다. 상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고 상 아래에는 술병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영양에는 아버지가 사놓은 땅이 수천 평 있었다. 그야말로 더없이 푸근한 토요일 오후였다. 올케의 표정은 친정엄마의 얼굴처럼 한없이 자애롭고 너그러워 보였다. 남매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이런 날 술이 빠질 수 없지 라며 막내 남동생이 모두의 잔에 술을 따랐다. 남매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잔을 받아들였다. 분위기 내는 것을 좋아하는 포항 남동생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건배를 제의했고 우리는 잠시 수저를 놓고 잔을 들었다. 우리 육남매의 변함없는 우애를 위하여, 위하여. 우리는 건배를 위해 잔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남매들은 모두 흐뭇한 표정으로 원샷을 했고 술을 좋아하는 제보와 남동생은 잔을 비우고 서로의 잔에 다시 술을 채웠다. 안산 여동생은 갈비가 연하고 맛있다며 남편에게 먹어보라고 권했다. 포항 올케는 회가 싱싱하다며 쟁반을 남자들 쪽으로 밀어놓았다. 음식 하느라 고생했는데 올케들도 많이 먹으라며 원조 여동생이 탕수육 쟁반을 올케 앞으로 당겨놓았다. 우리는 서로 음식을 권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막내 남동생이 오빠의 잔에 술을 따르며 그 일의 사실 여부를 물었다. 형님, 그게 사실 맞습니까? 형님 말을 그렇게 못 믿느냐? 동생이 따라준 술잔을 받아들며 오빠는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원조 여동생이 오빠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올케에게 다시 그 일에 대해 물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빠보다는 올케의 말을 더 신임해왔다. 올케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는 행동이나 일도 야무지고 확실했다. 자기 앞가림은 철저히 하는 사람이며 윗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그런 올케를 우리는 존경해왔다. 올케, 서류가 오기는 왔어? 올케 옆으로 자리를 바짝 옮겨앉은 원조 여동생이 물었다. 올케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모두들 음식을 씹던 입을 담은 채 조용했다.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우리는 올케와도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아직 안 왔어. 월요일쯤 올 것 같아.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나도 옆에서 들었는데 사실이 맞긴 맞아. 올케는 차분하면서도 야무진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올케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모두들 사실이 맞구나 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왕이면 보상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기분 좋게 술잔이 몇 순배 더 돌고 나서야 저녁상이 나갔다. 식사가 끝나자 올케는 어느새 과일과 차를 준비해왔다. 우리는 배가 부른데도 과일을 먹고 차를 마셨다. 남매들은 각자 가방에서 준비해온 선물들을 꺼내놓으며 서로 궁금했던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다. 오빠가 다들 준비해온 서류를 내놓고 가라고 당부했고 동생들은 모두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놓았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가 없었으므로 벽을 기대고 앉아 남들이 하는 모양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서류를 건네주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원주에 사는 여동생이 핸드백에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꺼내며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일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분배를 해왔는데 다들 보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말해봐. 동생이 작성해왔다는 A4용지 한 장을 방바닥에 꺼내 놓았다. 남매들의 시선이 일제히 방바닥에 놓인 종이 위로 향했다. 그리고 여동생의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부드럽고 포근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경직되는 듯 했다. 저녁 내내 많은 수고를 하고도 부드럽기만 하던 올케의 얼굴도 좀 굳어지는 것 같았다. 딱딱해지려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는 웃으며 동생이 작성해왔다는 분배 내역서를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사놓았다는 땅을 100으로 했을 때 아들 셋과 딸 셋의 몫이 몇 퍼센트씩 골고루 배정되어 있었다. 내가 보기에 동생이 그런대로 합리적으로 분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오빠네 몫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옆에 앉아있는 올케를 돌아보며 오빠네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맞은데 하고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다. 그게 화근이었다. 여동생은 오빠네 몫이 적은 이유를 설명했고 그래서 과거사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원주 여동생의 설명인즉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돈 2천만 원을 오빠네가 몽땅 가져갔고 그때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 돈이 이 집을 사는 데 기초가 된 거 아니냐고 여동생이 눈에 힘을 주고 따지듯이 말했다.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 덕에 올케네만 내 집을 갖고 사는 거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원주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딱딱하고 어색한 침묵이 방안을 꽉 메워왔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올케의 입에서 화살처럼 뾰족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돈 자네 줄 테니까 자네가 제사 다 모셔가고 마지노릇하게. 입가에 희미하게 웃음이 보이긴 했지만 올케의 말에는 새파랗게 날이 서 있었고 얼굴에는 싸늘한 냉기마저 돌았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에 다들 할 말을 찾지 못했고 방안의 공기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남매들은 모두 당황했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분위기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았던 막내 남동생이 분배 내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저 막내인 제가 금방진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배고 뭐고 없었던 것으로 하고 큰형님네와 제일 어려운 안산 누나네를 다 줍시다. 어때요? 남동생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려는 듯 남매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내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나섰다. 그건 안 돼. 막내 처제네가 그 세상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어. 저희가 왜 저러나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순간 안산 여동생의 작은 두 눈이 남편을 향해 동그랗게 떠졌고 큰형부만 안 된다고 나서는 이유가 뭐냐며 얼굴을 붉혔다. 내 말이 틀렸어? 솔직히 말해서 처제가 장인어른한테 한 게 뭐가 있어? 빚 갚을 때도 처제네만 빠졌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높았다. 그건 나도 반대야. 주려면 내 몫이나 줘. 원주 여동생도 목소리를 높이며 막내 남동생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태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갑자기 벌어진 난감한 상황에 남매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모두 머쓱해져 있었다. 그때 언제 들어와 있었는지 문 앞에 서 있던 장조카가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세대로 바로 넘겨요. 그렇게 다투지 말고. 나는 고개를 들고 조카를 바라보았다. 여드름 투성이 얼굴에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가 서 있었다. 조카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으며 그래야겠다 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조카 앞이라 웃음으로 얼렁뚱땅 넘기긴 했지만 무슨 업무를 꾸미다 들킨 것처럼 움찔했다. 아까부터 조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가슴 한쪽이 뻐근해왔다. 모두 다 시끄럽다. 사태 수습을 하려는 듯 오빠가 고함을 질렀고 오빠의 말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서비 엄마는 나가서 술상 봐오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쪽으로 앉아. 오빠의 명령에 따르려는 듯 올케는 주방으로 가고 우리는 주춤주춤 오빠가 앉으라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분위기상 앉든 서든 간에 모양새를 바꾸기는 해야 할 것 같았다. 큰 소리로 주변을 정리한 오빠는 성큼성큼 TV가 놓여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진열장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뒤적거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빠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엎드린 채 오빠가 찾아낸 것은 빨간색 화투 뭉치였다. 역시 오빠였다. 다들 앉아 그렇게 서성거리지 말고. 오빠가 방바닥 중앙에 국방색 담요를 깔고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먼저 손을 보았다. 올케가 술상을 보아왔고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손에 든 화투패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남매들의 얼굴에는 초저녁의 밝고 흐뭇하는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그늘져 보였다. 방 안의 공기는 철가루가 섞인 양 딱딱하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때마침 포항 남동생이 연이어 퍽을 두 번이나 하자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짧게 끝났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방 안에는 남자들의 화투치는 소리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노느라 시끄러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세 명의 올케와 안산 여동생은 싱크대 앞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현관 앞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올케, 저게 뭐야? 나는 올케를 돌아보며 물었다. 제기 세트야. 올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제기는 왜? 아, 원주 아가씨 갈 때 들고 가라고. 웃어야 할지 웃지 말아야 할지 몰라. 나는 어색한 표정으로 올케들을 바라보았다. 집이 좁아서 둘 것도 없었는데 잘 됐죠 뭐. 포항 올케가 제기 상자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예의 바르게 말했다. 대단한 올케들이야. 단합도 잘 되고. 나는 웃으며 농담 비슷하게 받아 넘기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노느라 누가 들어오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나는 원목으로 된 조카의 2층 침대 위로 올라갔다. 부엌으로 가서 여자들 틈에 끼고 싶은 생각도 화투판이 돌아가는 안방에 있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자리에 눕자 갑자기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다.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조금 전에 있었던 장면들만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쁜 공기를 내뿜듯이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예기치 않았던 불편한 감정 때문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 남매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처럼
기분이 씁쓸했다. 일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속내를 드러내고 얼굴을 붉히다니 우리 남매도 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실망스러움에 가슴속이 몹시 허전했다. 안방에 쓰는 남자들이 화투치는 소리가 여전했고 간간이 웃음소리도 났다. 여자들은 잠이 들었는지 부엌 쪽이 점점 조용해졌고 아이들도 지쳤는지 하나둘 아무데나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생각을 멈추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고 현관 앞에 놓인 제기 상자만 어른거렸다. 오빠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오빠의 목소리는 지난번에 비해 힘이 빠져 있었다. 오빠 어떻게 되었어? 서류는 왔어? 어, 서류가 오긴 왔는데. 서류가 왔다고? 나는 오빠의 대답을 재촉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산을 다 산 것이 아니고 지상권만 샀단다. 지상권? 무슨 말이냐 하면 산임자는 따로 있고 지상권만 사서 나무를 베어다 판 거야. 그럼 그 지상권은 지금도 우리 거야? 그게 말이다. 유효기간이 30년인데 올해로 끝이 났단다. 뭐야? 그럼 무슨 승낙을 해달라는 거야? 근저당권의 소멸 승낙서. 그리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 3만 원씩 내야 한단다. 도대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돈을 내? 유효기간은 끝났고 등기 이전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단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뭐냐고 투덜거렸고 오빠는 서류 때문에 내일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오빠는 인감증명서를 꼭 떼어놓으라고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 한 통을 준비했다. 서류를 떼어오면서도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점심때쯤 오빠가 서류를 가지고 들었었다. 오빠가 들고 온 서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내드린 재직 등본에 밑줄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의 인감 한 통씩 필요하고 근저당권의 소멸 승낙서에 성명을 쓰고 인감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문의사항 전화 054-000-0000번 영양군청 건설과 도로계 안상수.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근저당권의 소멸 승낙서가 따로 한 장 더 있었다. 서류를 읽으며 나는 점점 얼굴을 찡그렸고 오빠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류를 다 읽고 나서 맥이 빠지고 어이가 없어서 오빠를 바라보며 웃고 말았다.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 돈을 내야 한다고? 거실 바닥에 서류를 내던지며 내가 물었고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을 빗나간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둘이서 한참을 웃고 있는데 구리 남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저는 서류 못해줍니다. 우리가 아쉬운 게 뭐가 있다고 돈까지 들여가며 서류를 해준다 말입니까? 형님,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십시오. 아쉬우면 저들이 오라지요. 남동생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도 남동생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오빠도 그러기로 결론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오빠가 가고 나서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계산하고 있던 남매들은 되레 3만 원씩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맥이 빠져 있었다. 원조 여동생은 자신한 성질이 급해서 속만 드러내 보였다며 다음에 올케를 어떻게 보냐고 하소연했다. 그날부터 우리 육남매는 그 일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잊어버린 듯 예전처럼 지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갔고 아파트 담장에는 빨간 넝쿨 장미가 한 송이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책을 읽고 소설을 썼다.
소설은 중반을 넘기면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동안 영양군청에서 서류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몇번 왔으나 오빠는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더 지나고 여기저기에서 비릿한 밤꽃 냄새가 한창일 때그산 주인이라는 사람이 오빠를 찾아왔다. 죽은 아버지 연배로 보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서류에 승낙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무척 복잡하다며 난감해했다. 남동생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산을 작년에 샀다고 산임사가 말했다. 그 사람은 계산적이거나 머리를 굴리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산 주인이라는 사람의 태도와 입장을 생각한 오빠는 육남매의 소명 날인이 된 서류를 순순히 넘겨주었다. 예상보다 쉽게 서류를 건네받은 때문인지 그 사람은 몇 번이고 고맙다며 오빠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산임자가 서류를 가지고 내려갔고 그것으로 아버지의 땅에 관한 일은 모두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다시 일주일쯤 지났을 때그산 주인이 보상금 중에서 일부를 건네주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산 주인은 재판을 해도 그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지만 잃었던 보따리 중에서 하나라도 다시 찾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 육남매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받은 보상금은 고작 500만 원이었다. 낚싯대에 큰 대어를 낚았다가 놓치고 조그만 송사리 다섯 마리가 올라온 격이었다. 그런데 그 송사리 새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었다. 동생들과 나는 그 돈으로 오빠네 내외분 해외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했지만 올케가 거절했다. 오빠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유산인데 그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오빠는 그 돈을 올여름 육남매 휴가비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아니, 그런다고 했다. 오빠의 확고한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고향인 영주로 가기로 결정했다. 물론 고향에 내려가서 육남매 모두가 아버지 산소로 먼저 갈 것이라고 오빠가 말했다. 물려주신 유산으로 육남매의 우애를 다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케와 안산 여동생은 이번 여름 휴가에 빠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지금까지 육남매 모임에 한 사람이라도 빠진 적은 없었다. 어떤 중요한 일도 우리 남매의 우애를 다지는 모임에서는 후순위였다. 그런데 벌써부터 안 가겠다고 확고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휴가비도 넉넉한데 가서 재미나게 놀다 오자고 설득했지만 올케는 내 말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케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싸늘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올케의 가슴 속에 독초보다 강한 갈등의 싹이 돋아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싹은 앞으로 수많은 가지를 뻗어 오해의 나무를 덮쳐올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쓰고 있던 단편 소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소설의 제목을 고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오빠였다. 오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올해가 윤달이라 집안에서 조상님 산소에 비석을 세우기로 했다고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니 음력으로 윤삼을 스무 하루였다.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도 비석을 세워야 하는데 그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했다. 딱 맞네
라고 내가 말했고, 그러네 하고 오빠가 놀랍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 산 주인은 어쩌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딱 맞는 금액을 보내주었을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내가 죽거든 내 산소에 조그만 비석 하나만 세워다오.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살았을 때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비석 하나 없이 풀이 무성한 산소를 보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무덤 같다며 아버지는 자식들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 하나를 꼭 세워달라고 했다. 나는 오래전 여름날 시골집 마루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를 상기하며 이번 일이 참으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보다는 우애를 중요시했던 아버지가 혹시라도 6남매의 우애에 금이 갈까 봐 비석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돈만 보낸 것은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전화를 걸어와 윤달의 일을 끝내야 하므로 이번 주말에 6남매 모두가 아버지 산소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포항 동생은 해외 출장이라 못 오고 구리 남동생은 처가에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올케는 몸이 안 좋아 못 간다며 오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다른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오빠와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소설은 겨우 마쳤지만 아직까지 제목은 붙이지 못한 상태였다. 다른 때는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쓰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적당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이번 소설의 제목을 더없이 푸근한 토요일로 정하기로 했다. 컴퓨터의 전원을 눌러놓고 화면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며 책상 옆에 놓인 행운목을 바라보았다. 꽃이 언제 피었느냐는 듯 하얀 꽃은 사라지고 길고 검푸른 이파리들만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